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손 떼는 방법이 너무 졸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아, 큰일 났다고 말이지.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이 저렇게 나가면 어떡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맨 앞에 요거로 이렇게 해볼까요? 예. 요거보다 앞에 그림이 하나 더. 이거가 9월 4일 날, 9월 4일이 이제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운동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식축구인데, 토요일마다는 대학교 축구가 있고, 일요일날에는 프로축구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가을에는 그게 보는 게 일입니다. 근데 뭐 얼마나 저걸 좋아하느냐면은 박사시험 치는 애들이 박사시험 보는 도중에도 저거는 봐요. 박사 떨어져도 할수 없다 하고 저걸 볼 정도로 좋은데 저기 마스크 쓴 애들 있나 한번 보세요. 저게 네브라스카 대학 축구장인데 네브라스카 대학이 미식축구 아주 잘하는 학교입니다. 저기 마스크 쓴 애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온 텍사스 대학도 미식축구 정말 정말 잘하는데 거기에 10만 명이 들어가는 축구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스크 쓴 녀석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저거 지금 미국이 예, 요거는 이제 위스콘신 대학인데 저기도 아주 뭐그뭐큰큰 학교예요. 마치 두 학교가 전부 학교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옷 입은 저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저러고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앵커 우먼이죠. 미국에서 한뭐 여자 중에서는 저 사람이 아마 제 1등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에 11시에 보면은 매일 나오는데 로라 잉그램이라는 여자예요. 그 사람이 저 광경을 소개를 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Whether elite like it or not. 엘리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엘리트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걸 즐깁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보셨죠? 예. 가서 우리가 굽실거리지 않으면 일잘안 됩니다. 정말 제일 말단인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력을 향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참 눈꼴 사나워도 일을 되게 하려고 그냥 굽실굽실하고 어린애한테 아이고 뭐아 내가 이걸 잘못 제대로 준비를 안 했구죠. 그러고 사실 뭐안 해도 되는 거 말이죠. 예, 엘리트들은 이 내리누르는 걸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거는 정말 내리누르기 좋은 겁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 입잖아. 그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바로 미국 사회도 그 자유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8월 22일 날 미국을 한 일주일 갔다 왔는데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릅니다. 자유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자유가 없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자유가 없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인데 제가 거기 가서 너무나도 자유를 느끼고 왔습니다. 아, 너무나 야, 이게 자유롭구나. 2년 만에 마스크 끼고 싶으면 껴도 되고 너 자신 없으면 껴. 그리고 뭐 건강하다고 그러면 벗어도 되고. 모으니까 낀 사람도 있고 마스크 안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일주일 이주 여기 오니까 2주일 동안 감금시켜 놨습니다. 집에. 그래서 보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 있는 동안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자유가 없이 같이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책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거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 예, 지금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찾고 있는데, 정치가들은 그것이 싫답니다. 오늘 뭐 신문 뉴스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라며. 근데 국민의 70%가 주사 맞았다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괜찮다는데 국민의 절반 이상이 맞았는데 왜 최고가 기록이 됩니까? 나 이것이 도대체 뭐 그쪽 잘 모르지만은 더잘 모르겠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바로 그 9월의 첫 번째
토요일, 일요일 그때가 노동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와 월요일이 그래갖고 이제 나 휴가를 며칠 연휴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벌써 거의 한 10개월 돼가지고 작년 11월에 했으니까 그런데 미국 곳곳에서 트럼프 좋다라고 저렇게 또 보트 타고 나와서 트럼프 구호 외치고 그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미국 정치를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얼마 전에 강의를 하면서 나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다시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또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24일, 오늘 저 12시 넘었으니까 25일 됐군요. 미국 애리조나주의 시간으로 24일 오후 1시에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애리조나주의 그 선거했던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발표합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400표 정도 차이로 진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그 인구가 제일 많은 군, 그러니까 마리코파 카운티라는 데서 다시 쉬었어요. 아주 한장 쉬었는데 17만 장 정도가 올가는지 없어요. 행방불명. 그리고 9만 장 정도가 9만 몇천 표가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고스트, 유령표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하기를 이제 애리조나주에서 선거한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무슨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하죠. 국회의원 할 때 그 발표한 거를 서티파이라고 그럽니다. 인증했다. 근데 그것을 이거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디서티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애리조나주 그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디서티파이 될 것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써서 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 비슷한 주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조지아 주에 그 미국의 주에도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모든 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관할하는데 조지아 주 국무장관한테 또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고백하라고. 이제 누가 이겼는지 밝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이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주도 다시 이제 표를 실지 모른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미국에서 아주 야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보트 탄 사람들이 트럼프를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떠났는데 미군이 떠난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그 일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별로 관심 없는 그런 동네죠. 그리고 뭐 멀리 있는 데고 아주 가난한 나라고 저 나라가 돈 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편입니다. 아편. 아편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그 정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회교도의 나라고 이슬람의 나라고 그리고 탈리반이라는 아주 가장 악질적인 이슬람이 사는 나라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 그 이슈가 된 거는 딱 지금부터 20년 전에 2001년 9월 11일 그 미국에 테러가 나서 하루에 3천 명이 넘어 죽었는데 보니까 알카에다라는 작자들이 테러를 했는데 아프간의 탈리반이라는 정부가 알카에다라는 놈들한테 은신처를 제공해가지고 걔네들이 거기를 기본으로 해서 테러를 했다. 그래가지고 탈레반 정부한테 미국이 그 알카에다 다 내놓으라고 안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서 잡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그 정부를 쫓아냈는데 바로 20년째인 지금 다시 탈레반이라는 그 족속들이 나라를 다시 차지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원래는 거기서 손 떼고 나오려고 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장치를 난 만들어 놓고 너네들 조금이라도 까불면 죽어. 뭐 아주 노골적으로 조금이라도 이 약속 어기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관두고 바이든이 된 다음에 탈레반 세력이 점점 힘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늘리고 있었는데 바이든은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네가 나오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내가 해놓은 거 전부 다 갖는다고 다 사인해놓고 그거는 왜 그대로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내가 한 거 다 반대해놓고 아프가니스탄만 그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거나 테러를 비호하는 세력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나는 나온다고 그랬지. 너처럼 일도 없이 무조건 나온다고 그런 것이 아니야. 바로 거기가 이제 논점입니다. 예, 근데 나오는 거는 원래 나와야 돼요. 그 미국이 거기 뭐 몇십 년 동안 붙잡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오는 방식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그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저 나라를 점령하면은 이제 뭐 지리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이 저 파란색으로 찍혀 있죠. 고기를 점령하면은 저 위쪽 아래쪽을 다 이렇게 그 컨트롤 할 수가 있어가지고 강대국들이 서로 저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영국도 가지고 싶고 소련도 저기를 가지고 싶고 지금 미국도 저기를 잘 장악하고 있으면은 뭐 이란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중국하고도 붙어 있어요. 러시아하고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저기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근데 거기서 자꾸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들어갔는데 저 동네가 싸마귀가 아주 나빠요. 전부 산이고 산에 굴들 뭐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가서 싸우기가 나쁩니다. 소련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싸우다가 다 도망갔고 져서 영국이 저기를 점령하려다 결국 실패했고 미국도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오고 나라를 좀 좋은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예, 저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쓰고 다니는 거가 여자들이 부르카라는 걸 쓰고 다니는데 눈까지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못 보니까 이렇게 그 구멍을 망사를 뚫어가지고 희미하게 보게 저렇게 그 뭐 그리고 또 거기 남자들 다 턱수염 기르는데 그건 강제로 기르는 겁니다. 면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전부 수염 기를 것, 예, 그리고 영화 보지 말 것, 노래 부르지 말 것, 도둑질하면 손가락 손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뭐 14세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4세기로 돌아갔어요. 저 나라가 예, 9월 9.11 사건 때문에 그 미국이 저기 가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알카에다라는 그 테러 조직이 뭐 비행기를 훔쳐가지고 저렇게 다 받아가지고 뭐 저기 그 저기서 우리나라 사람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우리나라 사람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예. 한국 사람이 18명 죽었습니다. 한국 국적이 있는 사람. 그런데 미국 시민인 한국 사람이 죽은 것 같으면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 저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일본 책을 봤는데 일본 사람은 22명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은 어느 층에서 누가 죽었다는 것까지 이름이 있는 거를 보고서 제가 한국 학자로서 조금 좀 그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8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시민인 김 씨도 있고 그래요. 그 제가 그 죽은 사람 명단을 그 신문에 죽은 사람 명단이 다 나와가지고 한번 온 거를 그 신문을 보면서 쭉 읽어보니까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구 씨 이런 사람, 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미국 시민인 김 씨도 있고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김 씨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서 한 2,9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저 건물에서만 한국 사람도 18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군대 파견하는 거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테러의 피해가 됐으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있죠. 왜 거기 우린 관계도 없는데 이라크에 군대 보낸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항의한 사람들 많았는데 한국 사람만 딱 18명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될 일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죽은 국민이 85개국 국민입니다. 미국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세계 85개국 국민 약 2,900명 정도가 저 건물에서 죽었고 예. 어떤 사람들은 부시가 다 짜고 한 거다라고 그러는데 부시 대통령은 말이죠. 그냥 자기는 그 교육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교육 대통령. 그때 미국이 한참 힘이 있을 때죠. 뭐 소련 망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그날도 플로리다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 가가지고 예, 엠마 부커 엘레먼터리 스쿨, 엠마 부커 초등학교 가서 2학년 애들하고 그날 1일 교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들하고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비서실장이에요. 건물 하나 부딪혔을 때 와서 대통령 각하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다 그 고층 건물을 받았네요. 어, 그래요? 이제 교통사고라니까. 근데 두 번째 받쳤을 때는 저 그 앤드류 카드 비서실장이 카카, 지금 미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뜬 그 장면입니다. 저때 대통령이 팔딱 뛰어서 나왔을까요? 계속 애들하고 책을 읽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대통령일까요? 예, 애들하고 책을 한 10분 정도 더 읽었습니다. 나중에 왜 급할 때 뛰어나오지 않고 책을 더 읽었냐 그랬더니 애들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 참 그 좀 생각이 우리랑 다르구나. 애들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예, 영국 경찰이 뛰질 않는데죠. 급해도 시민들이 놀랄까봐. 예, 바로 그게 이제 국민을 배려하고 뭐 그런 마음인데, 하여간 그러고 나와서 이제 애들하고는 책을 그 나머지 부분을 읽고 그러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저 전쟁을 할 때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할 때 미국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뭐 갑자기 3천 몇 명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 이게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만. 아침에 학교 갔는데 집에 못 올 수 있구나. 이제 우리 애가, 우리 남편이 일하러 갔는데 아침에 분명히 잘 갔다 와 했는데 저녁 때 집에 안 올 수 있구나. 그 미국 사람들이 완전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개학할 무렵이기 때문에 그 미국 제가 이제 뭐 그 TA, Teaching Assistant에서 그 교수 뭐 일하는 거 가르쳐주고 장학금 받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절대로 교실에서 뭐 인종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뭐 여자 남자를 비하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백인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외국 사람 총으로 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 내줘가지고 집에다 데려줘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괜히 그 나갔다가 또 총 맞으면 안 되니까 그 뭐 분노한 사람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외국 녀석들이 우리 비행기를 훔쳐가지고 우리 사람을 몇백 명, 몇천 명 죽였어. 그 뭐 흥분하는 젊은이들이 총 쏘면은 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전쟁 보세요. 미국이 세계에서 무기가 제일 좋은 나라죠. 근데 저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무기는 뭐 그냥 게릴라가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는 정말로 좋은 무기 가지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끝내주는 무기가 있어도 그 무기가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건 테러리스트하고 게릴라밖에 없습니다. 테러리스트 게릴라를 원자탄으로 싸울 수는 없죠. 테러리스트 게릴라는 가서 총 들고 들어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20년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역사상 제일 오래한 전쟁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 2001년 10월 7일인데 그때 태어난 어린이가 군인이 되어서 아프간에 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20년이니까 요번에 미군 13명이 그 폭탄 테러로 죽었죠. 13명의 평균 연령이 22살입니다. 나이 제일 많은 친구가 31살이에요. 에, 그러니 그 20살짜리들이 가서 싸우는데 걔네들은 테러 일어난 날에 태어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한 전쟁을 그 병사들이 가서 싸웠다. 이런 전쟁인데, 예, 그래서 미국 전쟁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요거는 원래는 2001년이 정상인데, 1999년에도 테러리스트가 이제 폭탄 던지고 그래서 알카에다를 저거 잡아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1999년으로 계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손띄고 나왔냐? 저 힐러리 클린턴이 저 사람이 트럼프한테 대통령 떨어진 사람인데 그 국무장관을 했죠. 외무장관. 외무장관 할 때 잡지에다가 글을 기고했는데 거기에 저 사람이 쓴 말입니다.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아가 왜 중요하냐? 아시아에 돈도 제일 많고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도 아시아에 있어. 중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데 거기가 중동보다 훨씬 더 중요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별로 중요한 데가 아니야. 미국의 힘을 더 중요한 데다 갖다 다 쏟아야 돼.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쪽에다가 힘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말하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나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나간다는 그렇지 않다가 답입니다.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가 중요하지 않아. 아시아가 더 중요해. 이거 아시아로 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저거는 테러리즘에 대해서 미국이 이기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쪽 내에 가면은 석유를 확보하는 데 좋죠, 미국이. 그런데 미국에서 셰일 석유가 터져가지고 중동에 있는 석유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들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여기서 안 싸워도 되겠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아시아가 중요하니까 글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손 떴다. 그 우리한테도 손 뗄 것이다는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생각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뛴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1949년에 미국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하고 친하고 가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는데도 갔어요. 왜? 그때 한국이 미국이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일단 한국이 돈도 무지하게 많고 미국이 보기에. 그리고 중국하고 한번 미국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여기 대통령은 난 중국 편이야, 난 미국 편하기 싫어 매일 그러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말 안 듣는다고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고 갈 나라는 아니죠. 예, 그 국제정치는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제 거기 아프간에서 나오기로 했지만은 뭐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도 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는 철군하고 싶지만 철군 결정은 만들어진 시간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상의 상황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나오니까 나왔다고 계획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쁘면은 더 싸우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바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서 요번에 이제 바이든이 잘못했다고 이제 비난을 막 했습니다. 예, 저거는 그 평화협정 맺는 장면이에요. 평화협정 맺어가지고 미국은 거기서 떠나고 탈레반은 나쁜 짓 앞으로 하지 말라라고 그 약속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군 철수 뭐 작년 뭐 하기로 하고 이제 쭉 오는 뭐 요 장면은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은 오는 과정에서 엉망진창을 했는데 왜 오는 과정이 엉망진창이냐면은 미국이 손을 떼겠다고 한 다음에 탈레반 인원석들이 그냥 막 그 전쟁을 더 세게 일으켜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도 아 이거 지금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 나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나오는 거야 하고 나오다가 다 엉망을 만들어 버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쭉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다 지도 한다고 보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했을 때 그 빨간색이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 이제 탈레반이라는 그 고약한 세력은 예, 고약한 세력은 이제 다 끝나간다. 그리고 파란색이 이제 미국 편을 들어주는 세력입니다. 그 파란색이 더 많아요. 그래갖고 저 파란색을 점점 더 많게 하고 저 사람들 뭐 무기도 내주고 돈도 내주고 그래가지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래서 저 세력이 잡으면은 아프가니스탄은 테러하는 나라가 아니게 되겠지. 라고 해가지고 파란색이 훨씬 커졌을 때 그때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기로 했는데 바이든은 보세요. 저런데도 불구하고 나온 겁니다. 저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가서 이제 저렇게 못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그 막지도 않고 저렇게 다 점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행장도 열 몇 개를 만들어놨는데 다 폐쇄하고 한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도 다 구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 저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 길러준 사람들인데 30만 명이래요. 탈레반은 7만 5천 명이고 그런데 30만 명이 7만 5천 명한테 진 겁니다. 요번에 싸움도 제대로 못해보고
저거 제대로 기른 거냐? 잘 못한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저 탈리반이 대통령궁을 점령했습니다. 대통령이 돈 들고 도망갔습니다. 현금 들고 도망갔는데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질 못하고 길에다 떨겨뜨리고 갔어요. 비행장 그 활주로에다 달러를 그냥 막 떨겨뜨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믿은 것도 말이 안 되고, 저는 그 엉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가 테러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 자기는 잘못한 거 한대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붕괴될지는 몰랐어. 전번에는 그랬습니다. 혹시 그 붕괴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훈련시킨 애들이 쌈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좌관들이 얘기하고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지금 좀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아프가니스탄 사람 지금 그 살라고 저기 매달려서 이제 도망가려고 탈리반이 있으면 죽으니까 저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다 봤죠? 비행기 꼭다귀에 올라가가지고 탈출하려고 저거 그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 제 학자로서 제 그 성경에 아주 그 나를 제일 그 중심 잡아주는 거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절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예, 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저러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 저 비행기를 얻어 타려고 비행기가 움직이는데 저기 막 달려가는 겁니다. 저게 매달리려고. 예. 매달려서 죽은 사람 있는 거 아시죠? 매달려가다 떨어져서 둘이 떨어졌는데 저 그림은 한 사람만 나왔는데 두 명이 떨어졌습니다. 저거 보고서 나는 저거를 저 그림을 한마디로 하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물입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운 얘기죠.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자유롭게 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왕이 없는 첫 번째 나라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그 나라를 만든 건국의 아버지 중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자기는 자유하고 죽음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아프가니스탄 사람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비행기에 감히 매달릴 생각을 한 거죠. 저 수송기의 내부 장면입니다. 600명이 뭐 콩나물시루처럼 해가지고 탔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행운아예요. 탈리반을 떠날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제 다 이 피난을 온 사람들이죠. 베트남에서 떠날 때도 미국이 저런 식으로 떠났습니다. 반드시 평화조약을 맺고 그 평화조약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종전선언은 반드시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조약 이거 다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국제정치학 책 읽다가 처음에는 놀라고 나중에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야기 된 거가 전쟁을 하는 나라 보면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도 안 맺습니다. 전쟁을 할지 모르는 녀석들이 맺는 건데 그 평화조약을 맺으면 반드시 전쟁이 난답니다. 왜? 평화조약 맺었다고 전부 다 그냥 다 허리띠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해서 전부 다 눈 동그랗게 뜨고 경계하고 군대 가고 무기 사오고 그러는데 평화조약 맺고서 그러면 한 놈한테 그 지키지 않는 놈한테 한쪽이 죽는 겁니다. 예. 베트남도 그랬고 요번에 아까 그 둘이 사인하는 거 나왔죠. 평화조약 맺은 다음에 전쟁 반드시 난다는 그 교훈입니다. 바이든이 그래요. 20년 만에 깨달은 게 있다면 미군이 철수하는 데는 좋은 시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지금 안 나오면 다음번 대통령이 고생을 하니까 내가 매를 맞고 말지. 참 어이가 없는 얘기입니다. 예, 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나오는 방법이 틀린 것이지. 예. 그 결정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본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서 미군 장병들이 대신 싸워주고 죽어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우리도 마음에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결국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은 자기 나라예요. 자기 국민이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저 사람이 대통령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자기가 하도 당황하고 급하니까 저런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쓴 거예요. 원래 민간인부터 다 뽑은 다음에 군인을 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민간인을 놔두고서 군인을 먼저 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간인이 몇 명이 지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뭐 1,000명이라는 설도 있고 미국 정부는 100 내지 200명이라고 그랬는데 1,000명이 넘는다가 지금 일단 그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 그 철군 방식이 틀렸다. 그리고 몰랐냐? 그 장군들이 얘기했답니다. 민간인을 빨리 다 먼저 뺀 다음에 군인을 빼야 됩니다. 라고 다 얘기 다 해줬대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이 듣질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군인, 아프가니스탄 저 탈레반들이 무기 들고 다니는데 미국 총 들고 다녀요. 미국 총. 하도 많이 놓고 그냥 다 놓고 튀어나와가지고 집차만 7,000대인가 그래요. 놓고 나온 게. 탱크도 놓고 나오고 비행기도 놓고 나오고 뭐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너 탄핵당해야 돼. 너 탄핵당해야 돼. 그래서 지난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일날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대통령 되고 몇 달도 안 됐는데 탄핵 발의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엉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미국의 남쪽에 그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국정 그냥 걸어오는 거예요. 뇌물 걸어오고 뭐 담 싸다가 지금 말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담을 싸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담을 안 쌌습니다. 그 빈대로 지금 막 넘어오는 겁니다. 그 내 친구 미국 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너 미국 오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오지 말고 멕시코에 먼저 온 다음에 걸어오래요. 멕시코에 와서 거기서 그냥 걸어오라고. 참 이런 그 이 미국이 거기 뭐 거기가 미국이 가면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무수히 넘어오는데 가난한 사람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강도들도 넘어오고 거기서 죄 지은 놈들 감옥 갈까 봐 넘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미국이 참 골치가 아픕니다. 예. 이제 공화당에서는 탄핵하자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바이든이 민주당 대통령이죠. 그 미국의 헌법을 헌법 중에서 자꾸 조금씩 고칩니다. 그래서 이제 25번째로 고친 거 수정헌법 25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 민주당이 저 사람은 나는 1년 이내에 대통령에서 나올 것 같아요. 탄핵까지 당할지는 모르는데 내년에 이제 11월 달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공화당이 압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탄핵도 당할 수 있어요. 탄핵 당할지 그냥 끌려 내려올지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요 며칠 전에는 헬리콥터에 내려서 자기 사무실로 걸어가는데 사무실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황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다가 그 잘 걷지도 못하는데 그것도 길이 뭐 잃어버릴 길이 아니에요. 밑에 세멘트가 깔려 있어서 세멘트 깔린 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냥 잔디밭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뭐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서 미국 그, 저 사람은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탄핵 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막 지금 나와서 텔레비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9월 22일 수요일 날 4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제 두 가지 이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엉터리로 했다. 그리고 남부 국경지대가 너무나도 혼란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당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그거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435명, 그리고 상원의원이 100명인데 435명 그 하원의원 중에서 절반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원, 하원 의원이 검사 비슷해요. 근데 상원에 올라가면은 100명 중에서 3분의 2, 67명이 이제 하면은 탄핵이 되는데, 그래서 상원은 판사 역할을 하고 하원은 검사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이 고발을, 기소를 한 겁니다. 이 사람 탄핵을 발의합니다 해서 탄핵이 발의가 됐습니다. 2, 3일 전에. 예, 탄핵 발의한 미국 그 국회의원이에요.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는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참 말되죠. 예.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버렸지만은 이제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면 돼.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습니다. 8월 15일 날 아프가니스탄 수도가 점령당했는데 31일까지 미군 다 나가. 원래 바이든은 9월 11일 날 딱 20년 되는 날 9.11 사건 20년 되는 날 이제 전쟁을 끝내고 뭐 파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8월 15일 날 카불이 점령당하고 탈리반이 8월 31일까지 다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황급히 다 나와버리는 바람에 근데 핑계를 저렇게 된 겁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우리가 중국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겠어. 아프가니스탄보다는 중국이 훨씬 중요한데. 그리고 중국하고 싸우는 그런 장치들을 막 만들고 있는데 바로 9월 15일 날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자마자 며칠 안 됐을 때 9월 15일 날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가 군사동맹을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한테 핵잠수함 8척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핵잠수함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거 한 3개쯤 갖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호주한테 8대를 주겠다. 뭐 중국이 지금 뭐 거의 기절할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이 자기도 급하니까, 내가 중국하고 싸우려고 이거 손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싸워야지.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한국은 다른 점이 많아요. 저 사람이 그 패트릭 헨리라고 아까 내가 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랬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입니다. 자기는 자유하고 죽음하고 같이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미국이 세계의 그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나라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자유를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한 곳도 있고 성공한 곳도 있는데 미국이 자유를 확산하는데 가장 성공한 것이 한국으로 칩니다. 야, 저 나라 도와줬는데 보니까 잘한 것 같아. 저 나라 옛날에 뭐 왔을 때 보니까 뭐 그 선교사들 왔을 때 서울 시내 거리를 못 걸어 다녔다고 그러죠. 뭐 하도 그냥 그 뭐 화장실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길거리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고 비만 오면은 그냥 뭐 물 뭐 오줌에다가 그냥 막 엉망 뭐 소똥 개똥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 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는 나라가 됐으니까 결국은 그리고 그 자유를 갖다 주는데 성공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유를 갖다 주는데 성공을 못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겁먹게 된 거는 저 이 티센이라는 마크 티센이라는 친구가 아프가니스탄이 그 함락된 다음에 글을 하나 썼는데 우리한테는 좀 기분이 나쁜 글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이 이 같은 종류의 지속적인 공격을 당한다면 탈레반이 한 것처럼 공격을 당한다면 그리고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그들도 아프간만큼 빨리 붕괴할 것이다. 미국 없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라고 쓴 거예요. 야, 저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정신 차려 그런 소리입니다. 너네들 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백날 너를 지켜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혼자 힘으로 지키려는 데 별로 없어 라는 식으로 이제 투정을 부린 것이죠. 저 말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이 아유 한국하고 아프가니스탄 비교하면 그거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기 위해서 미군 내보내고 전시작전권 가져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것도 무슨 뭐 참 그 뭐 우리 목사님 언급을 빌리면은
그 김밥 몇 구리 터지는 소리를 한 거예요. 자주국방은 우리 모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더 세져야 돼. 그래야지 미국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야. 아주 참 논리가 지금 마크 티센이라는 사람이 한 말하고 똑같죠. 우리가 더 힘이 세져야지 미국하고 더 같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맞는 겁니다. 자기가 잘 뛰어야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기분 좋게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봐라 말이야.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자주 국방해야 돼. 전시작전 통증은 가져와야 돼. 미국 나가라는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한테 야 내가 지휘할게. 우리나라가 월남의 군대를 파견했는데 월남군 사령관이 어휴 잘 왔어.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지휘를 받아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바로 그런 일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국가 이익상으로 미국은 한국을 중요하게 친다고 그랬는데 같은 꼴이 날 수도 있는 경우 미군 철수가 남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예,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맨 이상한 소리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북한 밑에 평화롭게 들어가서 사는 것이 전쟁보다 낫나요? 그럼 왜 일제시대를 나쁘다고 그래? 이완용 의원은 일본하고 전쟁 안 하고 일본 밑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완용 의원을 죽일 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잘 보면은 이완용이 바보야. 왜 싸움도 안 하고 항복했어라는 뜻입니다. 예.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아무리 나쁜 평화가 우리 서울 특별시 이름이 김일성 시로 바뀌는 거 평화롭게 그리고 이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평화롭게 바뀌는 거 그거 아니에요 혹시? 예. 또 미국의 카터 같은 대통령 나오면 그때는 재간 없습니다. 카터가 나와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해요. 왜?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박정희가 독재자니까. 예. 그러면은 김일성에는 민주주의 투사입니까? 예. 뭐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도 카터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카터가 이제 박정희한테 뭐 결국 항복하고 미군 철수 대통령 선거 공약이 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그런데 4년 동안에 한 명도 못 뺐어요. 한 명도 못 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시작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대통령 되면 한반도에, 한국에 있는 미군 다 뺍니다. 그래서 참 골치 아팠죠. 근데 대통령 관둘 때, 한반도의 미군 철수 계획은 백지로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이제, 그리고 김정일이가 매일 그랬죠. 남조선 인민들은 겁쟁이기 때문에 총 한 방 쏘면 다 도망가.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정일이 말한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나라 뺏길 수 있습니다. 예. 미국은, 근데 이제 미국도, 자기 나름대로 전략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0년 9월 24일, 9월 25일, 지금 현재 미국은 한 번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 뺏기면 중국하고 싸우는데 아주 힘들어집니다.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은 일본도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대만이고 뭐고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쉽게 호락호락 과두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죠. 김일성이가 이렇게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다. 1천만 명은 이민 가고 2천만 명은 숙청되고 남는 2천만과 북한 2천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하면 4천만짜리 나라 되는 거예요. 남한이 통일하면 7천만짜리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천만 명 이민 가고 이민 가는 거 뭐 미국 가는 게 아니라 배에 실어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2천만 명 숙청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렇게 자신 있는 거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넣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 예, 이게 말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은 예,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 재밌는 게 있죠. 남한도 권투 선수고 북한도 권투 선수입니다. 근데 북한은 심판도 해요. 막 하다가 북한이 코너에 몰리면 북한이 공 땡 치면 우리는 서줍니다. 그래서 자기네 한참 숨 돌린 다음에 힘나면 또 하고 또 싸우다가 또 불려면 또 땡 하고 그럼 또 서주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우리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대북 정책 안 나만 저 이 제안을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입니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도들 북한하고 얘기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대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제발 하지 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북 정책입니다 하고서.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지금 미국이 북한한테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죠. 그냥 목만 조르고 있죠. 난 너 좋아해. 난 너 적으로 생각 안 해. 너 종전선언하고 싶니? 그럼 핵부터 먼저 내려놔. 해줄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종전선언을 해야지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거꾸로 돼 있습니다. 예.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이러니까 그 연장선입니다. 북한의 모든 전략은 그 결론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입니다. 아, 말로 하든지 말로 안 되면 핵으로 하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 만드는 이유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왜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데, 예, 전번에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폭탄 만들면 미국이 남한을 못 도와줍니다. 예, 북한이 뭐 나 뭐 기왕 죽는 거 LA 죽이고 죽을 거야. 그 미국이 그 도무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바로 북한의 모든 전략, 모든 뭐 말로 하는 전략이든지 무기로 하는 전략이든지 결국은 주한미군을 나가게 하는 거, 한미동맹을 끝나게 하는 거. 한미동맹 끝나면은 남한 정도야 우수어.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은 아마 박정희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도 있다면은 미군 못 나가게 붙들을 겁니다. 무서워. 미군 나가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것 같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미군의 기능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한이 보기에 아, 이거 미군 나가도 되는 대통령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되네.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것이 이제 북한의 그냥 제일 첫 번째 정책이 된 것이죠. 네. 뭐 근데 지금 그 미국 사람이 지금 미국 이제 그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한국과 유럽에서는 병력 감축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죠. 예, 저 사람은 똑같은 얘기해요.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고 한국 거기서 미군 빼지 않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저 데모 잘 못했는데 데모할 때마다 미국 깃발을 한국 사람들이 들고 나갔는데. 저게 미국 시민들이 한국을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사건입니다. 예. 미군 병사들이 말이죠. 뭐 테레비 보고 뉴스 보고 그러면은 야 이거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미워하는 것 같아. 한국 대통령도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미국 장군 이 장교들이 그 미국 병사들을 토요일 날 이렇게 그 휴가를 내보내서 광화문 이런 데 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 한쪽 손에는 자기 나라 깃발 한쪽 손에는 미국 깃발 들고 대모합니까? 그거 보고 미국 병사들이 그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나라가 참 그 미국을 아주 그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나라구나. 아 그래서 저 사진은 미국 그 뭐 아무리 우리 정부가 뭐 미국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겉으로는 직접 얘기하지 않죠.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결국은 미국 내보내는 거하고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사진입니다. 트럼프가 저걸 매일 봤대요. 그리고 광화문에 미국 대사관 있죠. 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전부 다 비디오 찍어가지고 그래서 다 보내줘갖고 트럼프가 다 봤다고 그럽니다. 뭐 바이든도 다 봤겠죠. 예,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이 중요한 그 안전보장장치를 만드는데 호주, 일본, 인도, 미국 해가지고 네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뭐 쿼드라는 동맹을 만들었는데 한국 들어오세요. 한국 들어오는 거 환영. 그래서 미국 안보실장이 우리나라 안보실장한테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저기 들어가면 말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나갔으니까
우리도 나갈 것이라는 걱정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왜? 미국이 야 우리 중국말을 같이 막아. 거기 우리가 들어가면 미군 나가는 일 그런 말을 아예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군입니다. 야 어떻게 너가 미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그건 북한한테 물어보면 돼요. 북한한테 너 대한민국 군대 60만 명이 무섭냐? 미군 3만 명이 무섭냐? 미군 3만 명이 무섭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만 명은 3만 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으로는 70만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한국에 전쟁 나면은 미군 69만 명이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예 건드리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쿼드라고 해서 4개를 했는데 한국 들어가가지고 쿼드가 이제 넷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다섯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하면 저 영어로 하면 펜타입니다. 펜타. 그 동맹 이름을 펜타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한국이 5분의 1로 들어가고 그러면 미군 철수한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죠. 뭐 어디서 미군 나갔다고 철수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은 미군 철수할 걱정을 한 번도 안 하죠. 왜? 미국이 하자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지금 뭐 여론조사도 나온 거죠. 아주 잘못했다 44% 그 철군하는 장면이 조금 잘못했다 30% 잘했다 21 아주 잘했다 5 그러니까 26% 잘했다 74% 못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미국 소총을 탈레반이 지금 들고 다니는 사진이죠. 예, 탈레반이 저기 저 그 까만 조끼 있죠 조끼 저게 그 미군의 그 방탄복인데 저게 얼마나 방탄복이 좋으냐면은 25m 바깥에서 기관총으로 쐈는데도 안 뚫립니다. 기관총으로 맞아도 근데 그거를 이제 탈레반이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군 소총 들고 참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그 던커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철수 작전이 있는데 거기다 던커크 N을 M으로 바꿨습니다. 덤커크 바보 같은 커크라는 뜻이에요. 바보 같은 철수 작전 뭐 이렇게 이제 미국이 조롱하고 있고 영국 사람들도 지금 무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같이 도와주고 저 영국 수상인데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딨냐 그랬는데 말할 때 정신 박약가가 하는 짓을 했구만. 그 바이든한테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신 박약가 임베실릭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트럼프도 이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미군이 이제 나왔는데 민간인보다 군인이 먼저 나오면 안 되죠. 민간인은 1,000명 놔두고 지금 나와서 미국의 그 폭스뉴스의 제일 유명한 앵커는 시작할 때 오늘은 미국 국민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내팽개진 지 34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 방송은 오늘은 35일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36일째입니다. 아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든을. 정말 제일 유명한 앵커가 오늘 35일째가 되었군요. 조라고 그럽니다. 조 바이든인데 조 당신은 그 사람들의 생명이 아깝지도 않아? 당신은 그 사람 다 버려도 되는 거야? 당신이 미국 대통령 맞아? 그리고 당신이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들은 거를 영어로 하는 겁니다. 당신이 늙고 힘없고 약하고 그러면은 대통령 관둬. 이런 얘기가 막 해요. 그것도 수백만이 보는 프로에서 당신이 힘 병들고 늙고 나약하고 졸리고 그러면은 대통령 관둬. 그리고 가서 잠자. 네. 이게 지금 뭐 보통 모욕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미국 테레비 또 앵커들 욕하는 거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미국 병사 13명 죽었죠. 근데 13명 죽어갖고 비행기에 이제 시체가 와가지고 그 관이 내리는데 거기 대통령하고 장관들 서 있는데 그 관이 지나가는데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13번이나. 관이 13개가 지나갔습니다. 13명이니까. 저러고 있으니까 그 저기 있는 그 폭스뉴스의 그 앵커인데 저 사람은 그 이라크전에 가서 전쟁을 했던 장교 출신입니다. 이것은 미국군에 대한 반역이다. 이 신성한 이 정말 근엄한 장면에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차려하고 있는데 자기는 열중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열중쇼하고 저기 차려하고 못 써 있으면 그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 자기 병사들이
저것도 정말 자기 잘못에 의해서 뒷짐을 져서 이제 저것도 말이 안 되는. 저거 그냥 쉬지 않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가 질문하면 대답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질문 하는 거야? 내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니? 그 느낌이에요. 그냥 뭐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됐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 됐다. 저게 이제 그 참 그 현재 미국 대통령의 상징이라 저게 아프가니스탄 여자가 저러고 다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197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젊은 여인들이 지금 70살 됐을 거예요. 저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아, 나라가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뒤로도 가는구나. 아, 뒤로 갑니다. 칼라 사진 보세요. 저게 아프가니스탄 여대생들입니다. 우리나라 여대생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의 손잡을, 뭐, 딸들이죠. 예, 그래서 나라가 뒤로 갈 수 있다. 이제 우리 정치학자들 공부할 때 뭐 정치 발전론이라는 거 공부하는데 정치 발전론은 민주주의로 가는 걸 정치 발전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디벨로프먼트가 아니라 디케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14세기로 1400년대가 저러고 다녔답니다. 절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재밌는 거는 중국이 아, 나 탈레반 편이야. 아, 중국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탈레반 편이 될 수 없는 거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무신론 국가입니다. 탈레반은 세계에서 최악의 그 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믿는 최악의 환상주의 종교인들입니다. 야, 둘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요? 예, 중국의 그 뭐 이 대변인이죠. 외교부 대변인. 아, 저 사람이 탈레반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그 악질들이 아니고 지금은 다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며 합리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예. 예, 저 사람은 그 신학 박사인데 그 아주 유튜브를 하는데 정말로 그 잘해요. 그리고 저분은 되게 낙관적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낙관적이래요.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깁니다. 언제 이기는지가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저 사람이 그 미국 저 사람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찍은 거예요. 바이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부를 믿으세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정부가 하는 일을 믿고 따라주세요. 그러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우리는 정부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숭배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 저 사람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 맞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은 도무지 그 정말 성실한 크리스찬 성도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독교 쪽으로 참 그 뭐 지금 미국의 그 국가 기도일이라는 거가 이제 선포가 돼가지고 지금 워싱턴에서 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해 하고 그럽니다. 뭐 바이든은 거기 별로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자기도 뭐 카톨릭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게 시편이 영어로 Psalm이라고 있습니다. Psalm. P-S-A-L-M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는 Psalm이라고 읽어요. P자 발음을 안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팜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팜. 시편에 의하면을 팜에 의하면 이거 그 시표를 발음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예. 뭐 저건 쭉 우리가 다 본 것이고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죠.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저분이 그 예, 아주 유명한 그 역사학자인데 존 루이스 게디스라는 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쬐은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도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우리 지금 다 망가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전쟁하러 간 것이죠. 아, 그 제가 그때 바로 조물이면 미국에 있었는데 야 그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그 내가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이메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야, 그 사자가 자기 새끼가 하이에나한테 죽었을 때 그 암사자가 거의 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자기 새끼들을 하이에나가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어미사자가 와서 보면 자기 새끼들이 죽으면은 거의 광분합니다. 광분. 그 앞에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 내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 새끼를 하이에나한테 이런 어미사자 같아. 전부. 그 얘기를 우리 마음의 DNA가 전부 그냥 뒤틀어 버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그 미국 사람들은 9.11 때문에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느냐라고 요번에 물어봤더니 64%가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어. 미국 갈 때, 여러분 공항 갈 때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미국 비행기 한번 타려면은 아주 피곤합니다. 서울에서부터 피곤해요. 서울에서부터. 내가 그 치약을 한번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치약. 치약을 가방에다 놓고 갔더니 그걸 이제 큰 짐 싸가지고 화물로 놓아야 되는데 가방에다 치약을 놓고 갔더니 그 미국 비행기는 두 번 검열하는데 타기 전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만 이렇게 보더니 이게 치약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안 되냐. 그것도 다 써가는 치약인데 그랬더니 그 튜브 100cc 이상 되는 거로 폭탄을 만든 놈이 있어요. 폭탄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 있는 용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그거 뭐 미국에서는 뭐 양말까지 다 벗습니다. 혁대 다 풀어야 되고. 그래서 혁대를 풀면 보통 이제 까먹고 그냥 가죠. 나도 그냥 한번 그냥 가다가 거꾸로 와서 보니까 정말 뱀 걸려있듯이 그 혁대가 한 열몇 개 걸려있더라고요. 다들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세월을 살고 있구나라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9.11 때문에 영원히 바뀌었다에 6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테러전쟁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시 테러전쟁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천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잡혀 있는데 거기서 100명 죽었다 칩시다.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죠. 미국이 20년 전에 테러 전쟁할 때 테러리스트한테 넣으면 죽어. 북한한테 넣으면 죽어. 그래서 북한이 못 오고 있는 겁니다. 오면 죽어. 가다가 죽을까 봐. 근데 테러리스트는 내가 가면 죽는다고. 나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테러리스트는. 그래서 테러 전쟁의 전략은 먼저 가서 때린답니다. 먼저 가서. 너 오면 죽어. 나 죽으러 가는 건데 그러고 달려오니까. 그래서 너 오면 죽어라는 말 하기 전에 가서 먼저 때리는데 근데 잘못 때릴 때가 있는 거예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진짜 테러리스트고 B는 아닌데 미국에 오니까 B가 테러리스트 같아. 가서 B를 먼저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놈이 죽어요. 그래서 개같은 세상이 된 겁니다. 9.11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가서 때려야 되고 왜 테러리스트는 너 오면 죽으라는 말에 그래도 오는 놈들이니까. 그래서 먼저 가서 때리는데 때리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미국 마음이죠. 그런데 미국이 100% 테러리스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 나라를 찍은 겁니다. 악의 축 세 나라. 이란, 이라크,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이 북한은 저 테러리스트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 동생이에요. 미국 사람이 그래 네 동생이냐? 네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또 우리가 아니 테러리스트 아니라는데요. 우리 동생이라는데요. 그 미국이 그래 네 동생이야. 그 우리가 또 가서 우리 동생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누구 편이야 그랬습니다. 우리한테. 그래 네 동생이야. 근데 너 누구 편이야. 여러분 적이 누군지 아세요? 적.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 형이라도 나의 적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적인데 이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북한이 우리랑 피가 같으니까 적이 아니래.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랑 피가 두 번째로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일본이죠. 근데 왜 일본을 그렇게 미워해? 북한이 피가 같아서 적이 아니라며요. 근데 피가 제일 북한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일본은 왜 그렇게 원수야?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근데 미국이 테러를 이번에 한번 만약에 더 맞으면은 그때는 아주 그 요 미국 여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
미군 사령부에서 김정은이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이 목 따는 훈련을 했습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미국이 테러에 대비하는 겁니다. 전체 전 세계에 정은아 너 까불지 마. 근데 정은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탈레반 그 두목이죠.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저런 놈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저런 놈들하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제정치에서는 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만화죠. 아프가니스탄 테러 교관인데 야 이놈들아 잘 봐. 나는 시범을 한 번밖에 보일 수가 없어. 예, 터지고 죽으니까. 저런 놈들하고 말이 됩니까? 쟤네들 왜 죽는 줄 아세요?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은 저렇게 그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런 전쟁을. 성전을 하다 죽으면은 그러면 죽는 그 순간 천당으로 갑니다. 천당으로 가면은 눈이 까만 이쁜 색시들이 70명이, 71명인가가? 71명이죠. 72명. 72명이 자기를 환영해줘요.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세상 이렇게 멋있게 죽으면은 천당 간다. 그래서 저렇게 죽은 놈들은 장례식도 안 해줍니다. 저렇게 죽은 애들은 장례식이 없어요. 왜? 성스럽게 싸우다 죽었으니까. 예. 저런 거랑 싸우는 겁니다. 앞으로 잘못하면은. 그 미국의 그 여자 평론가 유명한 사람이 그때 그랬죠. 저 아프가니스탄 사람, 미국에는 삶을 사랑하고 자기네들은 죽음을 사랑하고 그래서 미국은 단점이고 자기네는 장점이는데 저 사람이 그 말에 대해서 they deserve death and we deserve life. 그 직역을 하면 그들은 죽을 가치가 있고 우리는 살 가치가 있어. 그냥 우리말로 그냥 편의 변화하면 그래 다 죽여주마. 니네 죽는 거 좋다며? 죽음을 사랑한다며? 우린 삶을 사랑하지. 그러니까 너네들 다 죽여줄게.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미국 사람들이 다 환영을 했던 거죠. 미국 사람들이 화나면 무서운데 저게 그 아까 말한 그 루이스 가이데스 교수가 쓴 책의 맨 마지막 장면인데 맨 마지막 장면에 그 교수님들이 9.11 이후에 참 뭐 세상이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 그 뭐 이렇게 커피 먹는 데서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교수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예일대학 학생 한 녀석이 딱 오더니 한 말입니다.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할 권리를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해병대에 자원해서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교수님들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열심히 우리 후배들 잘 가르쳐 주세요. 미국 애들이 그러고서 전쟁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렇게 끝나고 나온다? 여러분 미국 텔레비 보세요. 얼마나 그냥 그 전쟁 갔다 온 장교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예비군들이 아프가니스탄 갔다 온 뭐 훈장 받고 온 사람들, 다리 잘라진 사람들, 뭐 눈 한쪽 없는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야, 저 바이든 저거 버티겠나 할 정도로.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탈리반이 정부를 만들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테러리스트들이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 어떡하냐고서 탈리반 정부가 미국 대통령 대변인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는 비즈니스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비즈니스 라이크 뭐 이런 말 썼어요. 우리 비즈니스 라이크가 서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쓰는 말이죠. 아, 걔네들하고도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장관이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전쟁이 끝났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테러 전쟁은 종전선언이 없습니다. 그죠? 테러 전쟁에는. 그래서 영원한 전쟁 그러면 테러 전쟁인데 그 전쟁이 끝났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말한 그 상원 의원이 결국은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은 자기가 글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전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중국을 밟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바로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호주한테 항공모함 줄 거야. 미군 다 일로 와. 항공모함도 일로 더 보내. 그래서 지금 미국 항공모함들 막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군 전부 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 이거 누구고 까불면 다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태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으로서 만약 글로 다시 가야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예, 탈리반이 지금 뭐 지금 탈리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 아프가니스탄 놈이구나, 너 미군 따라다니는 놈이지. 예, 미군 따라다녔던 사람은 잡히면 죽습니다. 미군 도와줬던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국이 특별 비자를 줍니다. SIV라고 그래갖고 스페셜 인미그레이션 비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큰일이 나면 미국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그런 비자를 줬는데 그거 들키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제는 예, 비행기 못 탔으니까.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너 미국 놈이구나. 넌 어떻게 안 가고 있어? 일로 끌고 나와. 너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을 20년 동안 못 살게 군 놈이지? 예, 그래서 몇 명 죽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예,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가 비하인드 바이든, 바이든을 넘어서, 바이든이 대통령 된 지 8개월 됐는데 바이든을 넘어서라는 책이 이제 나옵니다. 다 써가지고 출판도 되는데 판매만 예, 11월 2일부터 파는 책이에요. 이런 것들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급히 호주, 영국하고 삼각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호주한테 영국, 미국, 호주 삼각 동맹을 맺었는데 저거는 군사 동맹이고 예, 저기다가 좀 빨간 표시한데 거기서 이제 잠수함 만들어요. 핵 잠수함. 핵 잠수함 그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한 대 가지고 있다. 그럼 중국이 우리 건드리면은 시진핑도 죽어요. 북한이 우리를 건드렸다. 그러면 우리가 핵 잠수함 한 대 갖고 있으면 김정은이는 100%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통 잠수함이 아니라 핵 잠수함은 상대가 안 되게 무서운 건데 미국이 그거를 8척을 호주한테 주겠다. 그리고 호주는 그걸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핵 폭탄으로 공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호주를. 제가 그 한 2년 전쯤에 호주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호주하고 한국이 비슷한 나라래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비슷하냐 그랬더니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는데 장사를 중국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호주가 비슷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너는 돈이 중요하니 목숨이 중요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안보는 목숨이죠. 그리고 경제는 돈이고 그저 장사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양쪽에 다 쓸 때는 뭐 다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 날이 이제 끝났어. 한쪽을 택해야 돼. 그럼 돈 택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택하는 것이 좋을걸. 돈 많으면 뭐합니까? 이거니 돈 많으면 뭐예요? 죽는데. 누워있는데. 예, 바로 국가도 똑같아요. 근데 호주가 지금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쭉 나오고 저런 잠수함 우리도 몇 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도 저것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제 미국이 한국이 확실히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하면 줍니다. 그럼 저거 몇 대 얻으면은 그러면 이제 좀 다리 피고 자도 돼요. 저기다 태극기 단 거 이제 몇 개 생기면은 그래서 저거 가지려고 나라들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여섯 나라가 저거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일곱 번째인데 한국이 여덟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도 안 무섭고 중국도 안 무서운 겁니다. 북한은 물론 상대도 안 되는 거고 예, 저런 거 가져야 되는데 호주가 저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 책을 읽은 호주 사람들이 정말 중국 나쁜 놈이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일런트 인베이전. 호주는 중국한테 그 정치가들이 전부 다 점령당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친중국일까? 예, 중국 사람이 먹여주거든 살려주고.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너가 이렇게 친중국이야? 너 꼭 중국 사람 같아. 김 교수 당신은 중국 사람 같아. 꼭 말하는 거가 예, 그 뒤에 잘 캐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 책입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저런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중국 갑질 2000년.
어떤 기자가 썼는데 정말 재미있게 썼더라고요. 중국의 힘이 셀 때마다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쓴 겁니다. 중국이 약할 때는 좋았고, 여러분 기분 좋은 뉴스는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큰 회사가 지금 하나 넘어지고 있습니다. 항다라는 회사인데, 항대라고 쓰는 회사인데, 예, 뭐 무슨 회사입니까? 그 집 짓는 회사예요. 건설 회사인데, 뭐 거의 예, 그거 무너지면은 중국이 무너지는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공이. 중공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후제 정치는 아주 재미있는 논리가 있어요. 적은 약할수록 좋다. 적은 약할수록 좋다인데 중국이 약해지면은 통일은 저절로 됩니다. 중국이 약해지면 통일은 거의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문 대통령이 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 것이 15일인데 21일 날 연설하면 그 미사일 연기도 아직 안 없어졌을 텐데 미사일 얘기 한 번은 해야죠. 뭐 이렇게 하기 힘들면 북한 그런 거 만들지 말고 우리랑 평화롭게 지냅시다. 미사일이 밥 먹여줍니까? 이 말 한마디 못해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뭐 북한하고 평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듣습니까? 아무도 없이 듣는 사람들. 앞뒤를 다 바뀌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뉴욕에다가 큰 그 전광판을 사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진짜 평화는 북한이 진짜 민주국가가 됐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은 큰일 납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라는 것을 시장 그렇게 그 글자가 돌아가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저걸 하더라고요. 이 사람인데 이현승이라는 사람인데 말도 잘했어요. 저희가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라는 이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자 이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말들만 들어보면 명칭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쟁 끝내자는데 평화선언 하자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 우리 정치가들이 자꾸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주 쉽게 말할게요. 6.25 때 미군이 왔어요. 6.25 때 유엔군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가고 있는 이유가 유엔군이 아직 안 가고 있는 이유는 아직 휴전이니까 그러니까 유엔군을 내보내려고 종전선언하자는 겁니다. 근데 미국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아 이게 유엔이 언젠가 유엔군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미군하고 한국군을 더 확실하게 연결시켜 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미연합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진짜 그 전략적으로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유엔군이 해체되더라도 한미연합사라는 게 남아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략가죠. 유엔군 사령관은 무조건 미군 대장입니다. 유엔군 부사령관은 무조건 미군 중장이에요. 별셋. 그런데 처음으로 2018년에 캐나다 중장을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 해체되는데 그러니까 장애물을 하나 더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나는 반대인데 나 유엔군 사령부 없어지는 거 반대야.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더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사람 그 에이어라는 중장이 지금 이제 캐나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가 있는데 그 후임으로 온 유엔군 부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은 당연히 미군 사령관이고 부사령관은 호주 해군 중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녀석들이 자꾸 유엔 사령부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 없애기 힘든 장치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유엔군 사령부가 왜 좋냐면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한국군이 들어가면 중국이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야, 너 왜 들어가? 북한이 독립국인데 네가 왜? 북한이 네 거야? 원래 북한이 우리 건데. 근데 중국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미군이 들어가면은 야, 너는 왜 남의 나라 들어와? 그러는데 유엔군이 들어가면은 비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유엔은 국제사회니까. 그래서 유엔군이 있어야 통일의 날이 왔을 때 제일 유용하게 그리고 정통성을 가지고 유엔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이 세계가 지지하는 거가 되고 그래서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그리고 무너졌을 때 유엔군이 있는 게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애려고 근데 법적으로
정전선언이 됐다고 해서 미군이 법적으로 가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한미군은 6.25 때 왔는데 그리고 안 가고 있는 이유가 한미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의 그 사조에 보면은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은 그것을 허락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주한미군이 갈 일은 없는데 저것들이 이제 뭐 무수히 요구를 하겠죠. 야 이제 전쟁도 안 하는데 왜 미군이 여기 있니? 뭐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졸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오려면 뭐 쉽지는 않아요. 예, 뭐 이런 얘기들 쭉 보고 예, 지금 뭐 우리나라 최근에 북한이 나는 저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의 그 왕이라는 사람이 서울을 방문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사일을 갈겼습니다. 중국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왕이 뺀다고 한대 때린 거예요. 오, 그걸 하네. 그래서 이제 어떤 평론가가 나도 거기에 동의하는데 이제 군인들이 대통령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야 인마 지금 쏘면 어떡하니? 중국 외무장관이 와 있는데 어떻게 미사일을 쏴? 중국 쏘는 거를. 야 지금 쏴야 됩니다. 군인들이 쏴야 됩니다. 와서 보세요. 쏠 테니까. 예. 그래서 왕위가 와 있는 그날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와 정말 지난 3, 4년 동안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그날 쏘고 그러니까 북한이 쏜 거는 중국 외무장관 네가 한반도 평화를 네가 한다고? 한반도 평화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쏘면 다 깨져. 그런 의미로 북한이 쐈을 겁니다. 예, 뭐 재미있는 일들이 최근에 있어요. 예, 쭉 보시고 그 충청남도 앞바다에서 쏴가지고 제주도 앞바다로 쐈는데 저거 뭐 방향 틀어서 쏘면 북한도 맞고 중국도 맞고 다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오늘 뭐 요 정도 하면 되는데 하여간 테러 전쟁의 가능성이 다시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미국 정치는 지금 정말로 엉망진창이 돼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도 아닌데 여론조사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더 좋니 바이든이 더 좋니 했는데 트럼프 48 트럼프가 좋아요. 바이든이 좋아요고 4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 전번에 대통령했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막강하게 미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하는 정책이 무지하게 좀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비기독교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그런데 그것을 앞에서 막는 그 제야의 기수가 트럼프예요. 그래서 잘 막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그 한반도에 그 우리는 뭐 미국이 그 말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이브 아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5국 동맹 다섯 개의 눈이란 뜻이에요. 그래갖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요 다섯 나라는 별의별 비밀을 다 공유합니다. 여러분 비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가 제일 가까운 어떤 때는 비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나만 알고. 근데 비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최고의 동맹인데 그 파이브 아이스라는 것이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동맹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에서 이 파이브 아이스라는 끝내주는 동맹에 한국, 독일, 일본을 가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보고하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잘 들어가게 되면은 그건 뭐 이제 내년 내후년 일일 거예요 아마도. 예, 그 들어가게 되면은 뭐 북한 무너뜨리고 중국 무너뜨리고 우리 통일하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할 일을 하면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